조다루 모 오시. 이 쟤는 싱글입니다. 가가옵시 남성의 네. 네. 입장에서 오늘 사고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. 아. 남자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. 아이들한테 좀 조심스럽게. 동네 아이들. 왜요? 아. 동네 아이들이요? 아니 동네 아이들 만날 일이 있어. 이날 같은 날 있잖아. 갑자기 너무 와닿았어. 그죠? 에? 왜요? 지금 와닿는다니까 진짜.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요즘은. 정말 정말 그래요 정말. 엄마도 너무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. 일요일이나 같은 프로그램? 특히 여자 아이들 공원에 가면 안 되겠다. 아, 절대 안 돼요. 진짜 죄송해요. 그러더라고 동네에서 네. 약간 나이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요. 나이든 쪽에서 혼자 있다는 그런 게 마주마주 네.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잘 보여요. 그럼 저 사람 조심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? 그런 게 암암에 나오고. 아 진짜? 저는 진짜 조심합니다. 아니 정말 조심해야 돼요. 그런 후에는 안 받고 네, 그런 후 눈이 높아서 아. 눈이 높아서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서 눈 좀 낮춰라. 눈 좀 낮춰라. 그 다음에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? 그게 뭐 눈이 높아서 어떤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눈이 높아서 그런 얘기할 때 좀 맞춰야 할 것 같아. 많이 맞춘 거야. 선생님 전문 용어 나왔잖아. 후려치기. 닭갈비 같은 거 뭐 물어봤을 때 힘을 다는 거? 아니요. 포장해서 들어가는 아까? 그건 친구랑 내가...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친구들은 애 키우느라 바빠요. 아, 다. 네. 제 친구. 내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자꾸 포장을 해봤다는 거? 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뭘 배우러 가거나. 지네들이 학과할 때 뭐 실현했던가 하면 연락하고. 근데 그때는 우리가 시골에는 다 전화 통화만 하고 직접 잘 안 만나게 되는 게 다 되기에는 여자 싱글들은 나만 그런가? 다 직업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직업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라 그래 좀 이렇게 연락은 자주 하는데 너 같이 뭐 먹거나 그럼 진짜 대형 사고 난 것처럼 막 엄청나게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요. 요즘 같은 사람은 특히 특별할 게 없어요 정말. 여러분도 별로 특별할 게 없어. 막 생각해야 돼. 혼자 살면 그냥 혼자 많이 바빠. 맞아.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일 뿐이에요. 요즘 같은 사람이 여행 가도 뭐 자유롭게 특별하고 자유롭게 여행 가면 그건 있어. 그래서 난 내가 저번에 펜션을 하러 가면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이 다 말리는 거야. 그럼 안 될 거야. 예약 안 될 거야. 왜? 잠시 가평에 가서 잠을 안 자서 푹 자고 오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이슈를 보려고 오는 거냐? 이러면서 아마 방 다쳤다고 안 받아줄 거라는 거야. 그때 이거 싱글은 못해는 그러니까 펜션은 못 빌리는 거야? 이 생각 나서 거기가 그 뭐 실외 모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첨벙첨벙 하고 이렇게 크 누워서 이렇게 쉬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 못하게 그 얘기 딱 듣는다. 나도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. 그건 안 좋아. 싱글이면 애완견이나 이런 거를 케어하는 게 좀 떨어지긴 해요. 혼자니까 이걸 가드려야 아니야? 그건 근데 집에서 일하면 상관없잖아요. 뭐 회사 가면 그렇지. 그럴 수 있지. 걔를 못 데려가니까. 그래 나 싱글이고 뭐가 똑같아 삶은. 나는 내가 동물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 그냥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했다가 뭐 배로 다니면 늦게 들어오고 뭐 어디 잘 돌아다니는데 애완견 같은 거 잘 생각해야 돼. 어떻게 저게 걔 맨날 걔를 스트레스 받아. 이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을 사실 많이 대화하니까 의심이 돌아가도 생물을 유지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.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가면 딴 생각을 했을까? 딴 걸 선택을 할 수 있을까? 근데 사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삶을 살면 똑같을 것 같아요. 나는 아예 남자와 일 중에서 일을 선택했을 것 같아.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. 날씨가 잘 풀리면 진짜 내가 10대? 20대? 10대? 왜 그러세요? 왜 제가 가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? 제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유치원 보는데 제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가고 싶은데 아무튼 가면은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약간 모험을 해보고 싶어요. 모험을 안 해요.
지금 뭐 지금은 안 해요? 지금 딱 그랬어. 또 모험이야? 또 여자가 있을 때 그때 모험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천천히 얘기해. 그러고 있잖아요. 내가 뭐 걸었어야 되는데 아 뭔가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. 아 그런 게 있구나. 아,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말고. 네, 네. 아, 진짜. 아직 안 늦었잖아. 안 늦었는데. 지금 계속 걸고 다니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잘라주세요. 결혼하는 거 보면은 진짜 상대방한테 한번 건 거잖아. 인생을. 그렇죠. 아 그거는 좋아. 그 완전히 걸린 거 걸고 결혼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? 그건 궁금해. 완전 100% 이 사람이라고. 아 그거는 않을 거야. 아니 그냥. 그래도 언니. 뭐 70에서 80% 정도? 뭐 걸. 아니 70에서 80%가 되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가 같이 걸어볼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거는 진짜 부러워. 그러니까 싱글들 중에 인기 없는 독보들이 좀 많다니까. 맞아, 나도 약간 나도 그렇고. 그래. 나도 그렇고. 이게 그 사람을 못 믿고 그러게 내 자신을 못 믿겠어서 약간 이게 좀 그거 그거 진짜 부러워. 그 결혼하고 대박이다. 똑같이 왕래 다른 거 안 그래? 타로님 안 그러세요? 저는 아예 싸우지 않죠. 어 진짜? 어떻게 안 싸워? 1미터 수사는 어떻게 안 돼? 1미터 수사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뭐 퇴직금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. 내가 이거 갖고 얼마나 버틸 수 있냐. 뭐가 하고 싶은 건 있고 버텨야 되잖아요. 처음에 한두 달 살아봤더니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거 이러니까 그건 나가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. 아, 이거는 아니다. 이렇게 해갖고 내가 박살났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낚여놓고 기억을 하가지고 설거지 진짜 잘하고 빨래 진짜 잘 널고 그동안 네. 그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돼줘요. 어떻게 잘 찾나요? 잘 들어줘요. 아~ 얘기를? 네. 두 분이 싸우신단 말이에요. 나의 연세에서 싸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 어머님이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아, 내 편을 들어라. 그렇죠. 그러면 또 잘 들어줘요.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? 나는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. 아, 선생님 모질라. 모질라. 안 돼, 그거 하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여기 다 부단이야. 아니, 언니,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. 아니.